아이, 더비. 요! 안녕, 안녕.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 제 회사 이제 안에 저와 케빈 형의 작업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해야지 댓글이 보이네요. 네, 뒤에는 이제 또 이게 제가 산 그거 인터넷으로 주문시킨 이제 비틀즈 전설적인 팝 밴드인 비틀즈의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가림막 같은 거 그거를 여기다가 걸어놨어요. 되게 좋아요. 느낌 있습니다. 밤에 딱 여기 불딱 끄고 뭐 조명 같은 걸딱 켜고 이제 음악 작업을 하는 거죠. 자, 더비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해볼까요? 네, 머리색 좀 빨갛게 됐어요. 예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이 네, 이렇게 하면 댓글이 조금 보이네요. 좋아. 뭐 하고 있었냐면 뭐 여러 가지 뭐 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문 용어로 이제 떡밥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 많은 떡밥 투척을 위한 그런 컨텐츠들 뭐 그런 거 촬영하고 왔습니다. 어제 오늘이라고 해야 되나요? 12시에 하라메가 나왔죠? 여러분들은 어떤 곡이 제일 좋으신 것 같나요? 좋은 것 같나요? 링크 주세요. 여기요. 밥 먹었어요? 아니요, 아직, 뭐 먹긴 먹었는데, 이건 스포가 될수 있어서, 뭐 먹었다고는 말안 할게요. 뭐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뭐 먹으려고요. 그게 그렇게 배가 찬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더 먹으려고 합니다. DDD가 좋다는 분도 있고, 4번 좋다는 거, 워터 좋고, 또 어떤 곡이 또 좋으셨나요? 위로. 근데 이제 하라메 같은 경우는 이제 랩 파트가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랩 파트 이제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뭐 수록곡의 랩 파트도 이제 녹음을 열심히 했고. 들어주시면은 이제 하람에서는 이제 랩이 안 나오니까 진짜 아쉽긴 했지만 뭐또 형들이 잘 불러놓은 노래 훅 부분 많이 나오니까 되게 좋게 들었어요 저는. 캐치마인드? 캐치마인드가 뭐죠? 캐치마인드가 뭐지? 선우야 결혼하자. 일단 저는 이 직업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다 띵곡이다. 와, 좋습니다. 맞아요.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저희 더보이즈의 노래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다 정말. 수록곡들도 하나 빠짐없이 다 좋고 정말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더보이즈의 앨범들의 수록곡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거든요. 수록곡이 수록곡 느낌이 안 나고, 그러니까 수록곡 의미 자체가 수록되어 있는 곡이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그냥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보다는 그냥 각자 다 자기가 막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의 곡.
곡들이 많아서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뭔가 더보이즈만의 특색이 될수 있는 것 같고 정말 좋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더보이즈가 되게 많은 분야에서도 이제 노래 안에서 이제 많은 장르를 많이 소화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직 힙합 힙스러운 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건 제가 다 끌고 갈수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포테는 아직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갈고 닦고 계속 하고 있어요. 언젠가 완전 불룸 타오 하면서 다 보여드릴게요. 앙하트가 뭐지? 앙하트가 뭐예요? 이거? 앙? 앙. 네. 디디디 춤 어떠냐고요? 신납니다. 네. 신나고 뭐 포인트 안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어렵지 않고 이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댄스 디디디 모두가 잘다알수 있습니다. 제밤 같다고요? 아, 머리에서 바꿨는데 머리에서 바꿔서 밤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밤의 시대는 끝났어요. 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머리색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송혜요 브이앱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뭐가 나갔고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모른 척 해주세요. 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메이크업을 항상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하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언제 보자. 댓글을 또 읽어볼까? 메이크업 한 거야? 네, 메이크업 아침에 했어요. 아침에. 네, 되게 일어나서 아침에 하고 이제 또 되게 멋진 드립을 봤는데 너는 내 키보드니? 넌내 타입이니까. 와, 대단한데? 오늘의 TMI? 오늘 이제 픽업이 이제 8시였는데 제가 제일 늦게 내려갔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제 또 잠을 또 일찍 잠에 일찍 못 들어가지고 연습하고 또 이렇게. 이게 또 제가 또 고쳐야 될 점이 이제 연습 끝나고 숙소 들어가면은 이제 또 쉬는 거 기다리고 씻고 딱 나오면은 바로 이제 잠이 들지 못해요. 네. 음악 듣고 뭐 영상 찾아보고 진짜 왜냐면 그때만이 온전한 저의 시간이니까 그딱 자기 전 바로 누웠을 때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을 쉽게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또 그럼 이제 다음날 스케줄에 또 차질이 생기니까 그런 점이 살짝 힘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 일찍 나왔어요. 8분 늦었어요. 8분. 죄송해요. 요즘은 핸드폰이 지금 있네. 요즘 제가 듣는 노래는 잠시만요. 제가 요즘 듣는 노래는 세뇨리타
많이 듣고요. 이제 카밀라 카베루 카벨루 저랑 동갑이신 팝 아티스트 분이랑 또 스완 뭐라고 읽어야 되지? 어쨌든 되게 지금 핫한 팝이 있는데 그걸 듣고 있습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듣기 좋고 여러 가지 노래들을 많이 듣고 있죠. 근데 또 자면서 들어갔고 저번에도 말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에서 자면서 들어갔고 솔직히 이제는 이제 잠에 의식이 있으면은 그냥 캡처하는 이제 손가락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키고 이 노래 좋다 하면은 키고 탁 눌러서 캡처하고 그냥 그 상태로 눈도 안 뜨고 그냥 계속 자요. 그리고 아침에 갤러리 확인해 보면 아이 곡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점점 스킬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대화 좀 해볼까요? 뭐 궁금한 것들. 아 맞아요. 케이콘 뉴욕에서 이제 저랑 동갑인 이제 에이티즈의 종호라는 친구 있죠. 그때 잠깐 만났는데 정말 귀여웠어요. 안녕. 되게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이게 또 노래를 굉장히 잘 불러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네, 라이브로 되게 힘든 안무들을 하면서 라이브로 그렇게 잘하는 친구는 처음 봤습니다. 제 베라픽 저는 무조건 초코죠. 저는 뭐 엄마 외계인 2 아니면 이제 뭐 초콜릿 무스 또 쿠앤크 아니면 그냥 초콜릿 뭐 민트 초코 이렇게 먹습니다. 원위의 키아도 네 저의 친한 친구죠.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베스트 프렌드. 아마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같은 반이었을 거예요. 계속 같은 반 맞았을 거예요. 잠시만요. 누가 똑똑똑 해갖고 누구세요? 부재 중이에요. 맞아요. 얼마 전에 아역 때도 촬영하고 왔죠. 뭐 결과 같은 거는 솔직히 대부분 뭐 서치해 보면 다 나오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 방송되는 시기 방송이 되기 전까지는 말을 안 하는 게 맞으니까 네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바이바이. Dreamlike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잠시만 문좀 잠궈볼게요. 헤이야! Dreamlike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일단 타이틀 빼고 저는 아 솔직히 다 좋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다 자기가 막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곡들이기 때문에 그냥 기분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워터 처음 가이드 듣고 너무 좋았어요. 데모곡을 받고 너무 좋았고 데이드림 아 데이드림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유명하신 이제 작곡가분께서 써주신 거잖아요. 아그 가이드가 최대한 그 느낌을 살리려고 제가 노력 많이 했지만 야 가이드가 진짜 와 그냥 그 상태로 이제 음원을 내도 정말 좋은 반응을 얻을 법한 그런 가이드를 잘 주셔가지고 형들이 또 이제 자기 재량으로 그걸 다 소화를 했죠. 연습생 썰이요?
제가 연습생이 된게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축구를 그만두고 고등학교 진학할 때쯤. 왜냐면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해버리면 거기서 또 이제 계속 축구를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기엔 너무 제게는 어느 순간부터 축구가 힘들어도 너무 제가 사랑했었고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근데 어느 순간 힘든 거는 버텨내면 되는 건데 힘든 걸 버텨내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무리 심적으로 뭐 이제 심적으로도 이제 몸에 그 뭐야 뭐라고 해야 돼, 신체적으로도 많이 힘이 들어도 행복한 직업도 있잖아요. 근데 그 축구는 이제 하면서 와 정말, 물론 예전부터 축구를 계속 해봤었지만 정식으로 한건딱 중학교 3학년 때 1년 진짜 미친 듯이 해보자,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고 해보자,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서 탁 했는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1년, 거의 1년 지나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아 이거는 내가 진짜 하면서 행복하지가 않구나, 그래서 이제 축구를 딱 그만두고, 그때부터 계속 저는 어렸을 때 축구와 음악을 거의 병행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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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어드립니다. 누군지 말안 하면 안 열어요. 못 열어요. 부임 중입니다, 부임! 아, 왜 자꾸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부에 말할 때는 거의 아무도 안 들어오시거든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왜안 나와? 죄송해요. 열어드리고 싶지만 지금 부입 중이라서, 네, 못 열어드리겠네요. 문 밖에 있는 분 죄송합니다. 더비들과의 시간을 좀 가지게 해주십시오. 저녁 메뉴? 아 근데 저도 저녁 메뉴 지금 못 정해갖고. 근데 저는 요즘 찜닭에 꽂혔어요. 지금 요즘 닭에 꽂혔어요. 네. 닭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닭갈비 먹고 싶어요, 저는. 지금 머리색이 살짝 닭갈비 양념색인데, 닭갈비 먹고 싶어요. 저희 동네에 진짜 닭갈비 너무 맛있는 데 있었는데. 아, 더비분들 요즘 드립을 많이 하시네요. 근데 다좀 새로운 드립들이네. 린스 안 써도 되겠다, 너가 프린스라서. 좋습니다. 가사에 많이 써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뭘 시작해? 근데 여러분들, 드립 되게 잘하시네. 저 연습생 기간은 한 1년 4개월 하고 데뷔했습니다. 8월 말에 들어와서, 16년 8월 말에 들어와서 17년 12월 6일에 데뷔를 했죠. 내 댓글 언제 읽어줘? 점점점 읽어드렸습니다. 대박이네, 사기캐.
서현역의 맞짱이라는 분식집 알아? 어, 알죠. 저 거기서 맨날 먹었었어요. 누구세요? 누구시냐고요? 이름을 말하세요, 이름을! 저게 똑똑똑 아니야? 큐형 같은데? 네, 큐형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었어요. 안녕, 안녕. 저 인싸죠. 네. 자칭 인싸입니다. 근데 되게, 사실 되게 아싸예요, 여러분. 배드가이 봤다고. 아, 맞아요. 올라왔었죠. 배드가이. 아, 맞다. 그것도 말했었구나. 거기에서 저 인싸 막 수업했잖아요. 뭐야, 보이니스쿨에서. 사실 하면서 살짝 찔렸어요. 인싸가 아닌데. 네, 전 인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댓글을 읽어, 제가 이제 몇번 형들 브이앱에서 댓글을 남겨봤는데, 진짜 읽어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읽어주더라고요, 형들이. 그 마음을 담아서 댓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디디디 춤은 어려워요? 아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지 않았고, 인싸 왔잖아. 아, 인싸 아닙니다. 네. 선우 귀다 나왔나? 귀 아직 다안 나왔어요. 네. 선우 핵인싸, 아, 감사합니다. 말씀이라도. 아역대반대 손 인싸 맞으면, 아, 그건 이제 학교 친구들 이제 걔네들이랑은 뭐 거의 그냥 동네 친구 수준의 친한 친구들이라서 친구들 원래 그냥 좋은 친구들이고. 디디디 하람의 공개된 부분 선우 버전이 궁금해요. 잠시만, 어느 가사가 있었지? 하람에를 들어보면은, 여기 있네요. 광고가 재생되고, 워터.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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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가 댄스 댄스 댄스예요. 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되게 추리를 많이 하시는데 댄스 댄스 댄스입니다. 디디디 아마 응원법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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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막 같이 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제 머리 색깔이 찬이 형이 싫어하는 토마토 색깔이라고요? 잘 됐네요. 네. 찬이 형한테 많이 머리를 들이대도록 하겠습니다. 덜덜덜. 아니죠. 아. 입이 너무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번 컨셉 누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냐고요? 이번 DDD의 컨셉은 이제 뮤비 뭐 티저도 좀 보셨겠지만 뭐 블룸블룸처럼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상큼한 그런 쪽도 아니고 이제 또뭐 노웨어처럼 살짝 딥한 그런 느낌도 아니어서 뭔가 그 중간점을 잘 표현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현이 형 그리고 뭐 선우 씨, 네 그분인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제 이상형은 더비죠.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더비. 카메라한테 뽀뽀해 주세요. 죄송해요. 공포 영화 좋아해요?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보면 봐요. 최종 오디션 결과 기다리고 있다고요? 어떤 오디션을 보셨죠? 아, 맞다, 여러분. 스파이더맨 못 봤어요. 아, 이게 좀 시간이 나서 이제 스파이더맨 보려고 했는데, 찬이 형한테 보자고 했는데, 이제 찬이 형이 저랑은 절대 신인 영화 안 보겠다고. 자꾸 서로 막, 서로라고 하면 좀 그렇죠. 네, 제가 보자고 해놓고 까먹고 숙소 먼저 가고. 아, 그래가지고. 찬이 형이 많이 삐졌었죠. 네, 그래서 이번 연도 안에는 제가 막 저랑 절대 영화 안 보겠다고 막 큰소리를 떵떵 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냥 봐야지 하고 이제 보려고 했는데 상영을 안 해요. TV로 나오면 TV에서 돈 주고 사가지고 이제 봐야죠. 어쨌든 뭐 오디션 보신 분은 떨지 마세요. 네. 이제 어쨌든 무슨 오디션이든 본인이 준비한 거를 잘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 실시간 셀카 재밌겠네. 실시간 셀카 찍어서 V에 끝나면 바로 한번 올려볼게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보는데 앞에서 이제 셀카를 찍는다는 건 굉장히 민망하죠. 하지만 이제 셀카를 올릴 때 제가 어떤 게 이제 제 3자 시점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보죠. 그리고 조명에 따라 이제 필터로도 바뀌어요. 제가 맨날 쓰던 필터를 이중에 쓰면 갑자기 막 이상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명에 맞는 필터를 계속 고릅니다. 상태가 좀안 좋은데. 네, 됐습니다. 죄송해요, 얼굴 가려서. 저 카메라 어플이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폰이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이제 갤럭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에서 그나마 예쁘게 나오는 어플들이 많은 어플들 중 하나 중에 저는 이제 말이 되나? 이 소다라는 어플을 씁니다. 소다라는 어플을 써요. 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댓글 중에 격려의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해드려야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 그 힘든 거게 뭐제 상황 제가 힘들었을 때에도 빗대어 뭐 얘기를 해보면은 뭔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계속 막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가는데 되게 힘든 뭐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길이 막혀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뭔가 되게 내가 앞으로 천천히 가고 있나? 뭐 정체돼 있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었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앞에 장애물이 있고 뭐 막혀 있고 되게 천천히 나아가는 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넘기 위해서 그냥 계속 앞으로 갈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는 이제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에 장애물도 없고 그냥 앞길이 그냥 빵 뚫려 있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면 가는 대로 가지고 그런다면 저는 아마 앞으로 열심히 안 달려갔을 것 같아요. 네, 넘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가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미 다 뚫려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다면은 저는 앞으로 막 나아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길이 막혀 있고 뭔가 천천히 가고 있고 계속 넘어야 될 것들이 있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지. 길이 뚫려 있었다면은 저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드셔도 네, 그 힘든 것 때문에 열심히 내가 달려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말이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같이 뭔가를 이겨내려고 하고 같이 달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도우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화이팅 하십시오. 네. 선우의 연설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진짜 그냥 완전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동네 옆에 친구들 있던 친구한테 계속 그냥 막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냥 계속. 네. 그냥 너 이러면 안 돼. 마음에서 너 미래 생각해서 저쪽 이렇게 해야지. 되게 네. 그렇게 막 조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얘기도 막 하고.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제가 만약에 그 조언을 듣던 친구라면 야 너나 잘해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묵묵히 다 들어준 친구들이 있고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이후부터 저를 살짝 이제 제가 무슨 진지한 얘기를 꺼내려면 살짝 자리를 피하려는 그런 친구들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런 얘기들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듣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요. 서로 믿고 영원히 행복합시다. 여러분. 제 풍기종은 뭐였지? 노트 9일 거예요. 네. 노트 9입니다. 노트 9이고 배경화면은 그냥 기본이에요. 예. 네.
그냥 기본 화면. 그냥 기본 화면입니다. 네. 잠금 화면도 그냥 기본. 기본으로 해놨어요. 아니, 너비 여러분들 자꾸 드립하지 마세요. 저 되게 그런 걸 읽으면 되게 제가 살짝 부끄럽단 말이에요. 창피해요. 막 너비 여러분이 창피한 게 아니라 뭔가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 저런 드립이 저런 생각을 하시지? 신기해요. 되게 뭔가 저 그런 거잘못 참단 말이에요. 그 뭐야, 형들 애교 부릴 때도 막 뒤에 가서 이렇게 있고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일부러 그런 모습 보시려고 드립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관없어요. 자, 엔터에서 오디션을 보셨다고? 행운이 따르길 빕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나를 믿고 가면 되는 거니까. 벌써 6시네? 6시에요, 여러분. 저녁 시간이 저녁 시간. 머리카락 색깔 이제 빨간 색깔 같은데 빨간 색깔은 또 아니에요. 뭔가 되게 희한한 색깔인가요? 달걀님 눈에 보입니다. 댓글 보여요. 재미없어서 안 보는 거 아닙니다. 덥지는 더비 믿고 더비는 덥지 믿고 영원히 행복하자. 그쵸? 그게 방법입니다. 카페 가면 뭐 마셔서 하느냐? 저는 오늘은 뭐 마셨냐면 아이스티 마셨고 그리고 막 자바치 프라푸치노도 마시고 저녁 메뉴 추천 좀요. 닭갈비 추천해드립니다. 선우 노래 부르는 게 너무 불러줘. 네, 알겠습니다. 선우야, 너도 예쁜 거 알아? 찬이 성대모사 해줘. 찬이 형도 이제 습관 잘 알고 있죠. 찬이 형은 항상 손가락이 여기를 잘 보시면은 항상 여기가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이게 할 때도 살짝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여기. 이 습관이 웃을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손가락이 여기가 벌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너무 TMI인데 항상 이형 하품하면 하나 막 이렇게 턱을 뺐다가 막 집어넣어요. 굉장히 무서워요, 잘 보면. 찬이 형 미안. 되게 귀여워요. 되게 떡 같아요, 얼굴이. 이거 나쁜 말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귀여워요. 말랑말랑한 거예요. 뭔지 아시죠? 콜라 사이다. 사이다! 전 사이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수시, 수시 준비한, 저는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준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공감은 못한 상태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포기만 안 하면은, 그 결과가, 시기가 언제가 됐든 좋게 나오지 않을까요? 포기만 안 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즘 제일 많이 붙어당기는 멤버, 어디서요? 저희가 회사 숙소,
회사 숙소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앞에 누가 있으면 그냥 그 사람들이랑 붙어 당깁니다.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전 짜장에다가 탕수육 먹어주세요. 춤 연습하다 슬럼프 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 그 마음 제가 또잘 알죠. 춤 연습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제가 거울로 볼때제 모습이랑 촬영을 해서 춤춘 제 모습이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춤을 더잘 추는 이제 우리 형들 이제 더 공감하겠지만 뭐 동작을 이렇게 이 정도 크게 거울로 봤을 때 내가 이 정도 크게 했고 파워를 막팍 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카메라로 보면은 뭔가 이 정도 했고 힘도 탑 같은 것도 막팍안 되고 살짝 막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너무 슬럼프가 왔었죠. 와, 나는 거울에서 내 모습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카메라로 찍으니까 진짜 아니구나. 그래서 되게 많이 찍으면서 연습했어요. 찍으면서 연습한 순간 늘어요. 되게 솔직히 말하자면 저 찍으면서 연습을 초반에 안 했던 이유가 그냥 제가 보는 저의 모습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갭이 있는 게 싫어서. 근데 이제 주관적인 걸 버리고 찍으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냉정한 판단을 시작하게 되면서 춤이 좀 그때부터 조금 늘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의 춤선을 사랑하신다고 감사합니다. 형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주현이 형, 큐형이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이 또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살짝 모기가 돼서 이제 큐형한테 이렇게 붙어서 큐형의 좋은 점을 다 이렇게 말아먹고 이제 주현이 형한테 가서 주현이 형한테 좋은 점 말아먹고 살짝 이렇게 그래서 두 형을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선우존으로 피어싱 뚫을래? 저는 근데 여기 세 개, 여기 두 개, 여기는 이렇게 원래 네 개였는데 여기까지 여기는 지금 저번에 브이앱에서 말씀드렸듯이 막혀서 지금 안 끼고 있고 여기 그리고 여기 안 뚫고 여기에서 띄어서 뚫고 여기 연골 있습니다. 원래 연골 이 아래 거였는데 이게 빠져서 막혀가지고 그 위에다 또 하나 뚫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덟 개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여섯 개 있습니다. 안 아파요. 제가 좀 엄살이 심한 편인데, 아프지 않았어요. 네. 여동생과 아우, 친하죠? 여동생과 친합니다. 다 보여요, 여러분. 다 보여요. 제 말하는 게 서울 사람은 아니고 다른 지역 사람 같다고요? 어우, 좋습니다. 저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든 더위분들이 좋아한다면 다 좋습니다. 근데 뉴형 얘기를 자꾸 아까부터 하는데 뉴형이 자기 사투리 안 하는 줄 아는데 사투리 되게 많이 한다요. 한다요? 사투리 많이 해요. 네. 따라해보자면은 이런 거 나중에 뭐또 보실 수도 있을 거. 이게 뭐야? 이렇게 맨날 많이 해요. 이게 뭐야? 이거 엄청 많이 해요. 뭐. 되게 멤버들 한명한명 보면은 되게 재밌는 점들이 많아요. 제가 가끔씩 관찰하거든요. 저 형은 어떤 게 습관인가,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나 그런 걸 봅니다.
아, 내일 또 맞아요. 어떤 행사가 있죠? 네, 여러분, 거기서 또 뵙도록. 더보이즈에서 선호가제 재밌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근데 재밌는 형들 많아요. 아시잖아요. 아, 제가 또 연습생 때, 이제 그때는 제가 데뷔조가 아니었단 말이죠. 어쨌든, 처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때 형들끼리 연습하고, 저는 이제 들어와서 이제 좀 지켜보시다가 이제 합류를 할지 말지 이제 그런 게 결정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형들 연습하는 거를 항상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막 레슨 받고 그런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부럽고. 그래서 항상 형들이 레슨 하면은 몰래 그 창문으로 이렇게 물 마시는 척 하면서 살짝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막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는 숙소에 안 살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항상 그때는 연습이 딱 끝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11시에 끝나서 저는 이제 바로 또 분당에 있는 집으로 간 다음에 또 바로 자서 아침 6시 몇 분에 일어나서 또 이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경보로 또 가서 한림예고 수도고등학교 갔다가 끝나면은 또 이렇게 버스 타고 회사로 가서 그렇게 좀 바쁘게 지냈었죠. 그때는 정말 너무 이제 이 말하기 좀 이상하지만 더보이즈 지금 멤버 형들이 너무 다 연예인처럼 보였어요. 네.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아 저기 전난 저기 무조건 통과를 이제 잘 보여서 무조건 연습 많이 해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맨날 진짜 초반에 이제 빼고 한 중반 때쯤부터는 맨날 해뜰 때까지 혼자 보컬방에서 랩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랩 가사도 정말 빨리 썼거든요. 10분 만에 그냥 하나 쓰고 또 다른 비트 듣고 10분 만에 또 하나 쓰고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좀더 이제 지나면서 좀더 깊이 있고 그런 뭔가 나만의 걸 많이 담아서 쓰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이제 오래 걸리기 시작하죠. 했죠. 네. 데뷔 전에 굉장히 재밌었어요. Q형이 그때는 머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 오디션 영상, 오디션이라고 하긴 뭔데, 그 Q형 머리 긴 시절 춤영상 조금씩 나가고 있잖아요. 그때 Q형 진짜 멋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Q형이 머리 길러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어요. 아, 근데 앞머리가 여기까지 오고 뒷머리도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앞머리 끼면 이렇게 팍 까면은 여기까지 머리 이렇게 탁 해갖고 춤추는데 머리 팍팍팍. 예, 진짜 멋있었어요. 뭐야, 막 동작하면서 갑자기 머리 한번 딱 튕기면은 머리가 이렇게 확. 근데 Q형이 팝핀 잘하잖아요. 팝핀하는데 와 진짜 멋있다. Q형이랑 가장 친해지고 싶었어요. 근데 Q형이랑 가장 늦게 친해진 것 같아요. 네, Q형이 또 낯을 많이 가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Q형이랑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현재 형은 제가 그때 저는 현재 형이 그렇게 장난기가 많은 형인 줄 몰랐어요. 네. 근데 항상 지나가면은 저는 현재 형이 처음에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생각했는데 먼저 막 복도 이렇게 지나가면은 제 연습 한두 달 됐을 때 먼저 막 오 이러면서 하이파이브 이렇게 해주고 또 가면서 부끄러워서 저한테 이렇게 탁 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막 가고 그랬죠. 네. 그리고 Q형이 춤 많이 알려줬어요. 주현이 형하고 현지 형하고 제가 또 기본기 반에 있었을 때 따로 그춤잘 추는 세명그 현재 형, 주현이 형, Q형이 한 명씩 이제 로테이션으로 오면서 막 이게 왜 아메이브 이렇게 막 하나씩 알려주고 했는데
규형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알려줬고, 주현이 형은 자기의 수혜를, 자기의 노하우를 이렇게 말해주고, 현재 형은 그냥 막 부끄러워하면서 알려줬어요. 현재 형 되게 막 쑥스러워하면서 알려줬어요. 하면서 자기 혼자 막 계속 웃고. 그래서 너무 웃겼죠. 어쨌든 그런 게 많이 있었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아, 이제, 지금, 뭐야, 가장 늦게 들어온 순이, 케빈 형이 가장 늦게 들어왔고, 그 다음 뉴 형, 그 다음 저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들어오고 나서, 한 달? 뭐좀 뒤에 뉴형 들어왔었고, 뉴형이랑 이제 한참 기본 기반을 같이 배우는데, 어느 날 케빈 형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저희 기본기 반에 처음 온 거예요. 처음 왔는데, 저는 그때 케빈 형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저희의 연습생으로 들어온 줄 몰랐어요. 연습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춤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어요. 예. 네. 춤 선생님이 이제 쌤, 기본기 쌤이 이제 여자 쌤이었는데, 이제 아뭐 보조 도와주러 오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같이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또 너희 같이 이제 기본기 반이라고 해서, 아 그렇구나 해서 셋이서 열심히 업다운 막 하고 그랬죠. 예, 이제 또막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막 연습생 때춤 여러 가지 배우고, 이제 또 회사분들 앞에서 보여드리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저희 세 명은 아직 그 합류를 연습, 같이 합동 연습을 아직 못 들어간 상태였고, 나머지 멤버들은 이제 각자 뭐춤 여러 가지 맞춘 거를 이제 보여주면 저희를 불러주셨어요. 보라고. 그래서 딱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또 저희는 이제 저희도 했었어야 됐었어요. 저희는 이제 배운 게막 손뻗기 막둘막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걸 형들 앞에서, 이게 형들은 앞에서 엄청 멋있는 막 퍼포먼스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쪼르륵 서갖고 이제 기본기 노래 튼 다음에 막 앞에서 막 이거 하는데, 되게 지금이야 말하자면 되게 부끄러웠어요. 되게 창피했어요. 네, 근데 그때 살짝 악울했어요. 내가 진짜 저기 들어간다, 내가 이거 해갖고 눈에 띄어갖고 저기 들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튕겼죠. 그래서 이렇게 또 됐죠.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엄청 많았어요. 네, 그때 저 자존심 좀 상했죠. 네. 아니, 자존심이라기보다는 그냥 공존이었어요. 되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자존심 상하고 오기 생기고 창피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돼갖고, 이제 또 저희가 앞에서 이 기본기 막 열심히 하니까, 또 앞에 멤버들은 이렇게 민망해서 못 보는 멤버들도 있고, 살짝 이렇게 저희가 귀여웠는지 막 이렇게 웃는 멤버들도 있고,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안쓸 수가 없더라고요. 네. 자꾸 눈 시선, 이게 막 기본기 하면서 시선이 멤버들한테로 향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었고, 맞아, 오늘 떳떳도 오늘 나올 텐데, 오늘 나오나?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쨌든 제 입술 몇 센치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5cm 좀 넘지 않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또 식사하셔야 되니까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벌써 55분을 해버렸네요. 네. 어쨌든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 많이 진짜 보여드릴 거예요. 진짜 여러 가지 모습들 이제 저희가 또 많이들 이제 뭐 전원 센터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뭐 여러 가지 매력들을 가져서 전원 센터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실력 한명한명다 실력으로도 전원 센터가 될수 있는 그런 그룹인 거를 많이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자 타임 하고 또 노래도 한 소절 부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찰칵 찰칵 굉장히 부끄럽네요. 어? 이 케빈 형 안경이다. 제 안경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보세요. 오, 앞이 안 보여.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똑같죠? 오, 여러분 앞이 안 보여요. Watch out, world. 그러면. 똑같죠, 케빈이 형. 사진 찍을 때 이렇게 광대 여기 이렇게 어떻게 하지? 광대 이렇게 올려야 돼 여기를 이렇게 올리고 입술 살짝 이렇게 내밀고 여기 광대 이렇게 딱 살짝 이렇게 보이게 올린 다음에 What's up, everybody? This is Moonlight Boy Kevin. Yo.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래 한 소절 불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경이 적응이 됐어요 지금. 눈이 적응을 했어요. 케빈이 형 똑같죠? 케빈이 맨날 Why? Why? 맨날 이래요. 이왕 케빈 형 안경 썼으니까 케빈 형이 자주 부르는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 선배님의 넘어와입니다. 근데 케빈 형 보자. 아, 케빈이 이거 보면 혼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볼 거라 생각하고. 이런 야심한 밤 그런 걱정을 왜 해? 물어볼 뿐이야. 오, and away. TV 드라마로 끝내기엔 저 달이 너무 밝아서 So I just wanna talk about you and me, yeah. 밤하늘 위에 잠긴 목소리로 차가워진 봄을 밤새 달과 오나 별말을 안 해도 울적진 나 있는 시간 속에 올라타 있어. Am I crazy? Yeah, maybe. Yo. 뭘까? 어딘가 어딜까? 막 예쁘진 않은데
자꾸만 눈이 가 날 못 살게 구는 게 나도 어지러워 나도 어지러워 도와줘 밖은 어두워져도 You want my love 시계추 소리만 더 커져 한 소절 하려고 했는데 몰입해서 더 커, 많이 불러버렸어요. 네 여러분 어쨌든 아주 래퍼인데 근데 자꾸 노래만 보여주네. 다음에는 랩도 이제 뭐 노래 방식으로 해서 많이 보여드릴게요. 네. 뭐 기회가 된다면은 상현이 형 그 노래 부른 것처럼 저도 노래도 부르고 랩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뭐 방금은 장난식으로 불렀지만 제대로 연습해서 많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빠빠이. 라이브 촬영을 종료하시겠습니까? 네!